안녕하세요. 홍큐브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나트랑과 판티앱 중간에 위치한 팔랑 근처의 항나이에 관한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누이추어 국립공원에 위치한 곳인데 바다가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가는 길에 베트남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소렌토 클럽에 잠깐 들렸습니다. 이곳은 카이트 보딩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근처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긴 숙박도 가능하고 말 그대로 카이트 보딩 스쿨 학교 같은 곳입니다. 1월에 한번 와보았었는데 베트남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생각 들었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카이트 보딩을 즐기는 걸 보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인지 리셉션도 문을 닫고 완전 사람이 없네요. 여기 계시는 분들만 있는 듯. 여기는 외국분이 운영하는 곳 같은데 강사 선생님도 외국인. 카이트 보딩 숙박비 강습 1박 2일 또는 2박 3일 금액이 약 1000불에서 1500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1월 달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베트남에 이런 곳이 있다니 한번 배워보고 탈만합니다. 그럼 이제 근처에 있는 항나이로 이동합니다. 항나이에 도착하였는데 조금 한산하군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이곳 역시 오늘이 두 번째 방문인데 누이추어 국립공원 해변도로를 지나기 위해 들렸어요. 항나이는 팔랑시로부터 약 35km 떨어져 있고 평온이 잠들어 있는 공주와 같다는 말들을 한다고 하네요. 수달의 서식지이기도 하고 많은 아름다운 산호가 이곳에 있어요. 산이 바다의 파도를 막아 수년 동안 퇴적물이 쌓여 아름다운 동굴도 형성되고 퇴적물 또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오래오래 간직할 만한 추억의 사진을 많이 만들어 간다고 하는군요. 린투원성에 속한 이곳 항나이 외에도 해변 도로를 따라가면 한국의 동해안처럼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이상하게 생긴 퇴적물 바위가 보이는군요. 이 알록달록한 다리에서 정말 많은 사진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바닥 모습. 맨발에 샌들 신고 오면 위험합니다. 넘어지면 다 까집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가게끔 바리케이트 쳐 놓았군요. 이상하게 생긴 바위섬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니 이상하네요. 이곳 옆쪽으로 난간길이 또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있었군요.
참 자연이 이런 모습을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여길 벗어나면 해안로를 달릴 텐데 기대되는군요. 멀고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멋있다고 다들 그러더군요. 그 사이 몇몇 관광객들이 들어왔군요. 항나이 입구 식당도 리모델링을 그새 하였네요. 깔끔해졌어요. 자, 이제 누이쭈어 해변대로를 달리러 가봅니다. 이곳 누이쭈어 해변은 많은 돌산들이 있습니다. 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달리면서 가끔 멋있는 포인트가 나오면 잠깐 서서 구경해 보는데 정말 바다가 멋있습니다. 염소 식구들 일광욕하고 있군요. 민빈에서 본 염소랑 생김새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더 이쁘고 잘생겼어요. 귀가 축 늘어진 염소. 야생 염소들인가? 또 한참을 가던 중 이번에는 북쪽 염소들 피나 오고 있습니다. 때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있군요. 오늘 이곳 해변도로 달리면서 염소, 누렁소, 네 키만한 뱀, 팔뚝만한 도마뱀, 별 동물을 다 봅니다. 정말 산이 바다를 막고 있네요. 멋있습니다. 한국 동해안 동해부터 울진까지 약간 비슷한 광경들. 여기가 이 영상 하이라이트. 정말 멋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감탄하고 있네요. 이 여행이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로 인한 정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영상으로나마 바다 한번 다시 보면서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